네, 어승생 제2저수지에는 한라산 Y계곡을 따라 내려온 물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수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 부족으로 가동되는 날이 1년의 절반도 안돼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어승생 제2저수지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 시설입니다. 한라산 Y계곡에서의 용출수와 수력의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 25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 등의 이유로 8년간 방치됐고, 지난 2020년에서야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가동 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 부족으로 발전 시설이 멈춰선 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소수력 발전은 지난 2020년에는 3개월, 21년에는 6개월, 지난해에도 3개월 가동하는 데 그쳤습니다. 발전 수익 역시 해마다 4천만 원 안팎인데 지난해에는 발전량이 워낙 적어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간 최대 3억 원의 수익을 기대했지만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마다 1억 원이 책정되며 배보다 배꼽이 더큰 실정입니다. 게다가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로에 공기가 투입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년 내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에너지공사 등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에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발전기의 역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올해 안에 이제 1년 내내 상시로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희들 원래 그 TF팀의 목표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어승생 소수력 발전기. 발전 수익은커녕 벌써 10년째 아까운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